네, 안녕하세요. 정보처리 기사가 2020년에 새로 전체적으로 다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이게 어떻게 바뀌었는지 같이 알아보고 시험에 대비하는 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보처리 기사는 2020년에 시험에 변경되지 않았어요. 산업기사는요. 현대 기사는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정보처리 기사는 2020년부터 출제 기준이 국가직무능력표준엔시스 방법으로 대폭 개선이 되었고요. 자, 새로운 문제가 나오겠죠, 상당히. 그래서 같이 이거를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존 기사 문제는 비전공자분들도 크게 무리 없이, 자, 이 뜻은 바로 덤프를 보고 그냥 외우기만 하면 됐어요. 외우기만 하면 되는 문제가 많이 나왔는데요. 근데 앞으로는요, 소프트웨어 설계, 소프트웨어 개발, 서버 프로그램, 이런 것을 많이 도입시켜가지고, 단순히 그 개발하지 않은 사람들이 맞출 수 있는 그런 문제를 많이 배제하고, 개발자 위주로 한마디로 우리가 프로그램을 어떻게 개발할 거고 어떻게 만들 것인가 이것을 위주로 해서 만든다는 걸 뜻합니다. 자,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링 분야나 보안 그리고 ICT 트렌드가 반영된 이런 복합적인 문제를 상당히 많이 낸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소프트웨어 설계, 구현, 테스트 그리고 관리, 즉 버전 관리가 주로 많이 추가되었고요. 그리고 보안, 현장 직무 능력의 기사 시험이 되겠습니다. 즉, 개발자로서 현장 직무 중심의 능력을 보는 시험으로 바꾸겠다는 걸 뜻합니다. 그러니까 단순하게 외워서 하는 것이 아니라 현장, 즉, 소프트웨어를 개발하고 그리고 마지막 배포할 때까지 하는 전 과정을 통하는 그런 시험으로 바꾸겠다는 것입니다. 즉, 개발자가 해야 될 것을 특히 소프트웨어 설계, 소프트웨어 개발 하는 것을 보는 시험으로 굉장히 많은 탈바꿈이 있습니다. 자. 필기는요, 일반적 4지선다형이죠? 4지선다형이고, 과목은 과목별로 20문제, 그리고 총 5과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00문제 시험을 보고요. 평균 약 60점 이상이 합격입니다. 근데 각 과목마다 40점, 즉, 8문제 이하를 맞을 경우에는 과락이 됩니다. 자, 시험 과목은요, 첫 번째 소프트웨어 설계였습니다. 소프트웨어 설계는 소프트웨어를 만들기 위해서 사용자에게 각종 요구사항을 들어야 되는데, 어떤 요구사항을 확인할 것인가? 그리고 화면 설계는 어떻게 할 것인가? 그리고 어플리케이션은 설계와 인터페이스. 인터페이스는 사용자와 컴퓨터 간에 서로 간에 대화하는 것 뜻하죠? 그런 대화하는 것을 어떻게 설계할 것인가 하는 것이고요. 자, 두 번째 과목은요. 데이터에서 입출력을 구현하고, 그리고 통합적인 구현, 그리고 데이터, 제품 소프트웨어를 어떻게 패키징할 것인가? 그리고 이거를 제품을 어떻게 테스트하고, 거기에 대한 인터페이스를 어떻게 구현할 것인가? 하는 것이 바로 소프트웨어 개발.